잡으시면 안 돼요. 자, 카운트합니다. 5, 4, 3, 2, 1, 번지. 오, 좋죠. 떨어지잖아요. 예능 감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뭐 먹거나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죠. 무사히 마치서 다행입니다.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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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너 마음대로 만져! 김씨 일로 오세요. 김씨 일로 오세요. 자, 번지 점프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모습이야. 오늘 호텔에서 자고 편안하게 꽃등심에다가 편안한 만찬을 즐기시기나. 일단 빨리 멍석 올라서. 성기야 멍석! 성기야! 맞지 엄마! 멍석! 자 유파. 야 근데 나 이거 잘못 넣는다고 비난하지 마라. 아니 진짜 여기서 도마 넣으면 당신은 종교야. 도가 낫지. 다음에 시간이 없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집합인데. 돈 나오고 걸 나오고. 아 여기서 양평 안 드셔야 그러지? 양평 예. 어? 언제 포진까지 언제 가? 네. 여기 가야 돼. 자 도움이다 무조건 형님. 한 마리. 잠깐만. 조명 없는 거. 조명 그림이 안 돼. 조명 연습 한번 해봐. 조명 왔어요? 자 연습하지 마. 저희들이 정확하게 번지 점프 정상에 5시에 올라갔는데요. 정확하게 2시간 48분이 지났습니다. 거의 뭐 3시간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요. 우리 양심을 걸고 내일 저녁 12시까지 저희들이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주어진 게임 룰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12시 정오까지 저희들이 경기도청에 반드시 통과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지 점프에 성공한 우리 김 씨에게 이번 운명을 맡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도입니다. 뭐 아니면 도! 할 시간 없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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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김씨 형, 도 아니면 뭐? 4, 2, 1. 도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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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요 국제 규격으로 다시 던져서 뒤집히거나 엎이는 거 그걸로 판단합니다. 하나만 이거를 맞습니다.
하나만. 와. 하나만. 하나만. 이 규격 뭐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어디 제가 했던 경기도 양평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 흑살대라고 그래요. 흑살대라고 합니다. 윤놀이 대회. 저 여기가 경기도 경기도니까요. 경기도 윤놀이를 써. 글씨야 경기도 윤놀이를 써야죠. 그러면 개명... 도 아니면 양평이야. 도 아니면 양평. 네. 누구 하나야? 도 아니면 양평. 자, 일단 땅을 먹다 물을 먹다 보자. 무조건 먹는 거야. 채소 물 씻는 데 먹을 수 있잖아. 아까 우리 조리도 먹는다 그랬어. 뒤집혀라. 이성희가 도전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언지원 씨가 도전에서 실패했지만 당장 우리 김 씨가 성공을 해내서 저희들이 이제 2시간 40분 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유도를 해서 기적처럼 우정부가 나와서 저희들이 남한사성대 우정부가 남한사성으로 당대설망으로 출발합니다. 일어나! 김씨에게 박수! 야, 성기야. 네. 지훈이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굉장히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예. 다행히.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 실패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나를 알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또 생긴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 미안한데 너무 고마웠어요. 뭐 사실은 그 주인 의식 가지고 방송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뛸 자신감이 있었으면 제가 나섰을 겁니다. 죽겠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충격에서 맨 처음 1번 타자였으면 아마 나 또한 똑같이 아마 무서워서 못 뛰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김씨 형은 뛰셨을 것 같아요. 김 선생이 실패를 했다. 그 다음은 어떤 장면이 벌어졌을까? 승훈이 형이 저 그렇습니다. 이수근에서 MC봉으로 갔다가 결국 나까지 왔을 텐데. 다행이야. 정말 각종 캐릭터가 다 모여있는 일바. 누가 한 명 빠지면 안 돼. 해답이 없어. 누가 한 명 빠지면 이런 문제 봤어봐. 진짜 누가 해결해 줄 거야. 야, 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못 뛴 두 사람이 참 말 많다 진짜. 아 진짜. 아, 나 진짜 얘 한번 세워보고 싶다. 진짜 몽이 형 한번. 진짜 나는 처음에 말했잖아요. 나는 원래 못 뛰었어. 너 의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2시간씩 아니, 너는 의지도 없는 거라고. 의지했으면 형 내가 이 생각까지 했다. 이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철판이 뚫어져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 난간 철판 있잖아. 거기 장판이 미끄러져서 그냥. 아니 뭐 실수로라도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더라고 진짜로. 와, 형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그 장판이 내가 미안해. 그 장판이 그리고 흔들어. 아니 정말 그 상황이다.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갈 길은 많이 남았고 돈은 없고. 와. 통닭에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이야. 아. 아. 야, 이 형이 뭐 후라이 들어. 후라이 들어. 아. 승기도 지금은 맥주 한잔 쫙 마시고. 그래요. 아, 진짜. 아, 지금 뭐 맥주라도 양주라도 지금 막 다 때려는 거. 진짜 왜 그래, 너. 아, 진짜. 아,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고. 아니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저? 이게 진짜 먹고 싶은 거야. 저는 쌈. 쌈. 네, 쌈밥이요. 이만큼 싸가지고, 이만큼씩 말고, 그냥 이만 이 찢어지게 싸가지고. 오, 좋네요. 하나, 500cc 한 잔. 아, 좋지요. 생맥주로? 예. 아, 생맥주. 성인아. 너 한강 가서 소주 한 병 가고 싶다. 우와. 우와. 니꺼 니다. 성기야, 괜찮아. 저기 혼자서? 네, 혼자서요. 깡소주로. 있어? 형 거 카메라 앵글이 왜 그래? 수근이 형. 응? 몰라. 간신 눈 떠고.